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클레망 랑글레라는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센터백의 영입을 물색하고 있고 이번에는 인터밀란의 월드클래스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밀란 슈크리니아르 선수의 영입 경쟁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밀란 슈크리니아르 선수는 1995년생 슬로바키아 국적의 센터백으로서 2017년 만 22세의 어린 나이에 이탈리아 최고 명문 클럽인 인터밀란에 3,400만 유로라는 엄청난 몸값으로 이적을 했고 현재까지 5년 동안 통산 215경기 출전, 11골 4도움을 기록 단 한순간도 인터밀란에서 주전자리를 위협받았던 적이 없었을 만큼 정말 압도적인 주전 수비수로서 인터밀란의 수비수를 책임지는 활약을 매 시즌 보여줬고 특히 2020-21 시즌에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함께 스쿠데토를 차지하는 데 크게 공헌하는 활약을 펼치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의 케미에 있어서도 이미 검증이 완료가 된 명실상부한 유럽 최고 수준의 수비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이미 바르셀로나의 후보 수비수 클레망 랑글레 선수를 영입했지만 주전급 센터백을 영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센터백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밀란 슈크리니아르 선수 역시 소속팀 인터밀란이 모기업의 파산으로 흔들리면서 팀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내보내려고 하는 선수라는 부분에서 인테르와 토트넘은 서로의 수요가 맞물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CBS 스포츠 소속의 1.5티어크 기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벤 제이콥스 기자에 의하면 토트넘 아스퍼가 현재 밀란 슈크리니아르의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널리스트 벤 제이콥스에 따르면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여름에 또 다른 센터백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현재 잠재적인 옵션이라고 한다.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여름 수비 옵션을 강화했으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하기 위해 클레망 랑글레, 제드 스펜스, 이반 페리시치와 같은 선수를 영입했다. 그러나 그들은 감독 안토니오 콘테의 우선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른 센터백을 데려오는 것을 여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벤 제이콥스는 이탈리아의 거물들이 슈퍼스타를 팔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의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기존에 밀란 슈크리니아르의 영입을 노렸던 파리 생제르맹은 밀란 슈크리니아르에 대한 관심을 거두었다. 벤 제이콥스는 토트넘의 라스트 워드 온 스퍼스 팟캐스트에서 센터백은 토트넘 아스퍼가 강화하고자 하는 또 다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알레산드로 바스토니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테르 나치오 날레가 그를 떠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밀란 슈크리니아르는 또 다른 옵션이고 토트넘은 슈크리니아르 영입에 느슨하게 경쟁하고 있다. 스퍼스와 첼시에게 좋은 소식은 인테르가 결국 재정 문제로 밀란 슈크리니아르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고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로서는 그들의 관심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적 시장이 닫힐 때까지 밀란 슈크리니아르 이적 사과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다. 올여름 이미 많은 거물들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퍼스가 그들의 센터백 자리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선발 선수 외에 퀄리티와 뎁스를 늘리는데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퍼스는 다빈손 산체스를 스쿼드에 유일한 백업 센터백으로 남기게 되었으며 구단은 조 로든을 임대로 보냈고 자폐 탕감 가는 AC 밀란과 연결되었다. 한때 1억 2천만 유로, 하나 약 1,600억 원의 가치를 지녔던 밀란 슈크리니아르는 챔피언스 리그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재능이고 인테르는 재정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 이 선수를 놓아줘야 하기 때문에 팀은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퍼스는 그의 원래 가치보다 더욱 싼 가격에 그를 얻을 수도 있다 라면서 현재 토트넘 아스퍼가 밀란 슈크리니아르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고 강력한 경쟁자인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슈크리니아르 선수의 영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인터밀란의 현재 팀 상황은 슈크리니아르 선수를 어쨌든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고 슈크리니아르와 강하게 연결됐었던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슈크리니아르 영입전에서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도 슈크리니아르 영입 기회가 있다는 주장은 확실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에게 한 가지 문제라면 현재 칼리드 쿨리발리를 영입하고도 추가적인 센터백 영입을 노리고 있는 첼시가 역시 밀란 슈크리니아르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 될 텐데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에 의하면 첼시가 현재 노리는 센터백 목록 탑3에는 레스터시티의 웨슬리 포파나, 바이에른 뮌헨의 벤자민 파와르,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프레스넬, 킴펜베가 현재 슈크리니아르보다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슈크리니아르 영입전은 은근히 틈새 시장과도 같은 그런 기회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토트넘 아스퍼가 밀란 슈크리니아르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